평소에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김욱박, 밀덕후 윽박이에게 생긴 밀리터리 관련 에피소드 3편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합순! 밀리터리 카페 레카페 윽박이가 직접 운영하는 이 작고 소중한 카페에 이근 대위님, 로건 교관님, 테니 교관님, 우디 교관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지금 오셨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대박이에요. 카메라만 딱 돌리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와, 떨린다. 자, 오케이. 갑시다. 자, 이제 우리 로건 교관님께서 도착을 했습니다. 와, 교관님. 존잘의 로건, 강철의 로건, 대박입니다. 자, 우리 우디 교관님. 와, 감사합니다. 방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테니 교관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와, 테니 교관님. 아, 근데 뭐 하고 왔어요? 아, 저요? 훈련은 안 받았는데 신발은 제일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누가 보면 훈련 혼자 다 안 좋아하는데 주차를 저기다가 했는데 저기가 뻘밭이에요. 오케이, 좋아, 좋아. 우와, 역시 연예인 락실 이근대이님 레카페 방문. 아, 대인님 방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지겼다. 역시 리얼 방독면 바로 보시네. 이야. 팬분들 리얼 군인분들이. 아, 이걸 또 어디서 구했어? 윽박이가 고물상 들어가기 전에 이 트럭을 사왔습니다. 고물상 들어가기 전에. 근데 완전 옛날 모델입니다. 이제 그러면 험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멋있게 만들었다. 카페를. 아, 카페를 멋있게 만들었다. 칭찬. 짜자자. 아니, 이건 어디서 샀어? 아, 이거는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대위님. 자, 시동 한번. 제가 일반 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대박! 아, 역시 교관님들도 모조품인 줄 아셨대. 시동 짱짱짱. 악살 한번 밟아 볼게요, 여러분들. 악살 한번. 악살. 오! 리얼 군용 트럭이에요, 여러분. 무한 진짜. 이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아, 맞다. 오케이, 팬분들 맞다. 최강이다, 진짜. 와, 나이스. 센스는 우주 최강이네. 와, 최고다, 윽박. 윽박이의 레카페에 방문하시면 이근대인님께서 판매하시는 락실 올인원 화장품 판매에 브라보 팀원분들을 디자인한 반팔 티셔츠 굿즈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테니 교관님께서 착용하신 이 후드티와 바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로건 교관님이 판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텐트 감성은 이렇게 이제 캠핑과 밀리터리를 조합을 해놨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레카페답게 오락기들. 레카페에는 현재 오락기 두 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팬분들이 이제 선물해주셨고요. 이야, 우리 이근대이님 포토딸. 이근대이님도 좋아해주시고, 모든 교관님 좋아해주시고, 교관님들 팬분들도 윽박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층으로 모셔서, 자, 네, 군용 소품과 천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천장? 이야, 역시 진짜 찐 군인분들이셔서 다 아시네요. 예, 대위님, 이거는 M60 탄은 아니겠죠? 아, 60 맞나요? 우와, 친구네 아버지가 선물 주신 거고, 이거는 소지해도 돼요. 이미 사용한 거여서. 친구네 아버지가 남보였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기체가 무슨 찹쌀이. 네, 맞습니다. 찹쌀이. 여쭤보지 않아도 말씀해주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도 마시고. 우리 교관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없앴어. 그러니까 없어. 역시 수류탄 빵 인기가 많거든요. 윽박이네 레카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합숙. 오늘은요, 오늘은 카페가 정말로 초 대박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카페 관련 영상을 예전에 오픈하기 전에
엄청 많이 올렸죠. 카페 인테리어니 뭐 메뉴 개발이니 기타 등등등.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있냐면 군부대의 수류탄 빵 100개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와 대박이에요. 그냥 예약 받은 건데 그래도 간지가 나네요. 납품이란 단어를 쓰니까 처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우리가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파이팅 넘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슈크림 10개 한방 작업 가는 중이에요. 재료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항상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완성시켰을 때 시간이 지나면 반죽이 찹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고 근데 항상 가득 넘칠 때까지 해요. 감사합니다. 단체 주문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윽박이도 조용히 이제 아침에 만들어 보자. 지금 커피류 엄청 만들고 있어요. 이게 카라고 써는 게 카라멜 마키아토예요. 그리고 이쪽에 꿀이라고 써 있는 게 허니꿀 라떼. 이쪽에 있는 게 바닐라 라떼. 요거 이제 수류탄 빵. 와 진짜 우리 군인 형님들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녹차 라떼 22잔만 더 나오면 끝이에요. 아유 팬분들 진짜 이 카페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 이제. 이제 몇 분? 아 군인분들 오셨다. 아, 음료만 90개. 카라멜 마키아토, 허니꿀 라떼, 율무 라떼, 녹차 라떼. 아 바닐라 라떼 나왔어. 바닐라 라떼 14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성공. 짜자잔. 이거 안 버릴 거예요. 군인분들한테 처음 단체 주문. 한 3일 동안 문 닫아도 돼요, 카페. 3일치 팔았어요, 지금. 밥솥,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국방부에서 연락 왔다 하니까 왜 오빠가 영창 가냐.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HIM. 한글로는 힘이라는 책이래. 이게 생활감마다 책이 싹 다 분포가 된대.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책 안에 그 내용이 100장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5-6장 그건데 윽박이가 평소에 밀리터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관심도 많고 카페도 밀리터리 뭐 밀덕 막 이런 거여서 군인분들한테 힘을 좀 줄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오신다고 하네요. 윽박이 그 잡지 인터뷰하러. 일단 멤버들 감사합니다. 저희 예전에 나왔던 책 인터뷰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우와 팬분들 책이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오 여기 HIM. 우와 완전 멋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군대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자 연예인 분들. 와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만 촬영을 하는 그 잡지에 윽박이가 실려요. 와우. 군대를 딱 전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전역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돈을 벌고 내가 엄마 책임을 져야겠다. 군대 갓 전역한 놈을 받아주는 곳도 없었고 시골에서 찾아봤자 일거리가 없어서 내 전공이 그래도 레크리에이션 쪽이니까 한번 해보자. 엄마랑 같이 자, 내가 어머니 책임지자. 그냥 이것 때문에 방송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정말 깔끔하시고 정말 부지런하시고 흔히 말하는 FM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신체도 정말 튼튼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일어나지를 못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성실함을 담자 이거 하나를 조금 많이 닮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모델 포즈 원하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작가님이 원하시는 포즈로 모델 포즈 사진 한번 찍자. 살짝 웃어주세요.
기자님 언제 좀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2월쯤이 맞나요? 2월 말에 나와요. 진짜 생활관에 분포되나요? 그러면 군인들 다 모르는 사람 없겠네. 그럼 군인들 다 카페 와야겠네. 오, 나이사. 오.